알파 공약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의 김현명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예, 오늘의 알파 공약주는 바로 혜성 DS라는 기업입니다. 최근 이 금리 인상에 따른 이 불확실성 확대와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이런 지정학적 이 위기들 그리고 특히 핵심적으로 외국인 자금이 이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지속적으로 20조 이상 국내 증시에서 이탈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증시, 국내 증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상반기에 조금 집중해야 할 이 종목들로는 실적 베이스에 기반한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이 종목들에 집중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혜성 DS를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요. 이 앞으로의 이 전방산업, 이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이 시장 확대에 따른 이 확실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보통 우리가 흔히 아는 이 반도체 그리고 이 재료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 주력 제품으로는 이 리드 프레임 그리고 이 반도체 기판 이런 거를 이 생산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리드 프레임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칩에 전기를 공급하고 이를 지지해주는 이 핵심 부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조금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리드 프레임 부분에서 최근에 이 중국의 이 저가형 리드 프레임 생산 등으로 이 시장에 조금 경쟁 구도가 자리 잡은 모양새인데요. 이 혜성 DS는 이 리드 프레임 분야에서 세계 이 ELF 이 세계 1위 그리고 리드 프레임 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반도체 완성체 업체들 뭐 인피니온이라든가 NXP 등에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점 역시 우리가 이 회사에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반도체 기판 쪽에도 이 삼성 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등을 주력 이 매출을 내고 있는 회사로서 안정적인 공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에 집중을 해야 되는 이 두 번째 이유로는 아무래도 이 지난해부터 꾸준히 지난해 1년 내내 안정적인 이 실적과 그리고 엄청난 이 성장률을 기록했고 그 성장이 올해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지난해부터 이 공급 부족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이 올해에도 그 공급 부족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상반기 특히 하반기에 이제 또 캐파가 확장되는 만큼 이 공장 가동률도 계속 끌어올려 왔거든요. 70에서 80 그리고 이제 90. 그래서 이 90% 이상. 그래서 앞으로 이 캐파가 증대되면 더욱더 안정적으로 이 공급을 늘려가면서 이 시장에서 이 실적으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차트 보시고 기술적인 분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딱 작년부터 올해까지 자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우상향한 차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면서 1년 내내 이 올라와 줬고 저점 역시 높여가는 이 안정적인 우상향의 흐름 이것이 2022년 상반기에도 이어질 거다. 최근에 이 흐름을 보시면 우리 증시가 조금 하락하면서 이 혜성 DS의 현재 주가 역시 이전의 고점인 5만 9천 원대에서 조금 빠져서 지금 5만 원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우리가 이 증시 반등을 할 이런 기회에 이 혜성 DS 지금 밑으로 분할 매수 관점을 추천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굉장히 짧게 지금 시장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4만 8천 원을 잡고 짧게 보시고 보수적으로 목표가 역시 이전 고점 다시 한번 이 고점을 경신하면서 신고가를 달성했던 기업들은 다시 또 신고가를 보러 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6만 원 부근 보수적으로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혜성 DS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김현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